설명이 필요 없죠. 레전드, 불황에 살아있는 레전드, 노래하는 코트. 안녕하세요, 고트님.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3시 50분에 출발했는데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 올림픽대로에서 너무 오래 있다 왔습니다. 예. 얼굴에 뭐 안 발라가지고 얼굴이 똥색이네요, 지금 약간. 예. 이제 우승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우승보다는요? 예, 데뷔 달라 이거야. 좋아요, 오케이. 자, 과연 네 분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나머지 26분이 정답일까요? 정답 공개해 주세요, 유주 씨. 정답은요? X입니다. FREECATV로 표기되죠. 윤태훈 씨?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대표님과 노래하는 코트의 투샷은 너무나 궁금했던 샷이기에 예, 열심히 하겠다고 한마디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마디 또 해주시자면? 네, 아, 저희가 잘할게요. 알겠습니다. 훈훈하고요. 하면 노래하는 코트가 맞다면 정답 보여주세요. 와. 맥주는 저 필라이트로다가. 오늘 활약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1단계에서 방탈될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컨닝을 하면 안 돼요. 앞에 두 명이 오라고 써놔가지고 진짜 온 줄 알고 자신감 있게 그냥 동그라미 딱 그렸더니. 예. 근데 또 1비 체육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근데 생각났어. 짜증나네, 이씨. 왜? 네가 떨어지니까, 이씨. 나는 분량은 살려야겠고 시청률은 신경 써야 되는데 네가 떨어지니까 시청자가 쭉쭉 떨어지잖아. 패자 부활할 때 어떻게 널 살려야겠는데 개인기 같은 거 하라고 할 때도 적극적으로 근데 나서서 네가 한다고 해서 아 그래서 저기 했는데 찐따처럼 앵무새가 똥 쌀 줄 알았냐? 아니 생방송 중에 아이고 앵무새가 똥 싸버리니까 아니 앵무새 나왔을 때는 내가 손 들고 그냥 노래하려고 그랬어. 근데 앵무새가 똥 싸니까 그게 더 재밌었어. 그리고 어쩔 수 없더라고. 근데 네, 그거 인정? 내가 인정? 내가 아까 거기에서 좀 더 오버해서 너 살렸지? 넌 하나 둘 다 죽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잘했, 맞지? 잘했, 인정? 잘했어. 아까 거기에서 내가 얘 억지로 더 살렸지? 그러면 진짜 우리들이 욕먹는 거야. 편파. 어, 니네 팬들이 좀 아쉬운 게 낫지? 진짜 거기서 너 억지로 살렸으면 진짜 우리들은 죽는 거야. 야, 돈 많이 모았다면 좋다? 아 이 새끼 40억 설 여러분들 실합니까? 어? 아 아니야. 아 근데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얘는 진짜 정상에서 오래 있었고 유튜브에서도 돈에 얘 탑 찍은 애거든. 근데 얘 돈 쓰는 꼬라지 보니까 필라이트 쓰는 거 보니까 40억 가능해. 내가 봤을 때는 40억 벌어서 세금 내고 나머지 하나도 안 썼을 것 같아. 나는 존댓글 안 했어 근데. 야 이제. 라카, 형 이제 너한테 용돈 안 드려도 되지? 우리 조 실장님도 용돈 좀 주러. 나? 어. 나 이거 또 어. 오. 진짜? 어? 어? 지갑 줘봐. 받은 만큼 줘. 어? 어? 시장님, 코트가 용돈 준대. 자, 여기 와서.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어. 그렇지. 얼마야? 5만 원 뭐야? 5만 원 더. 어? 어? 10만 원? 10만 원 더 해야지. 이게 아래에서 남는 거야? 아니 10만 원 맞아? 10만 원 남아요? 10만 원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아 그럼 갈 수 있지. 고생했잖아. 아 가져와. 내가 가지고 있다 줄게. 나이브한테 5만 원 줬어. 근데 이제 내가 10만 원 주는 거지. 실장님 줘봐. 10만 원 줘. 이거 시장이 가지고 있으면 어만데 쓰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어? 저희 어머니도 그 소리. 아, 나중에 내가 장가 갈 때. 어, 우리 시장이 장가 갈 때. 어? 시장님 어려서. 저도 20살 되면 받는다고 했는데 안 쓰시더라고요. 알았어. 와. 윤태훈이 뭐야 이거? 저번에 왔을 때.
다음에 또 날팬디 한번 챙겨주고 그럼 되지. 고맙다. 이 새끼, 아. 이 새끼 눈알 떨리는 것 같아. 동공 지진한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이런 씨발 와서 그냥 내 방송을 너무 웃기고 이런 족바 같네 정말 씨발. 장난입니다 장난. 아 나오자마자 그래. 아 너 요즘 애들 랭킹 하자. 요즘 애들 랭킹 어떻게 하냐. 거기 어깨 좀 안 와서? 야, 내가 좀 뭔가 씁쓸하다. 내가 네 친구라서 모르겠지만 예전 같았으면 지금 코트가 여기 있으면 BJ들 다 와가지고 사진 찍자, 팟빵 한번 하자. 어? 다 찍었어, 봐서. 아니야, 아니야. 아, 참 그거가 아니야. 그때가 좋았지. 아니야, 아니야. 아, 한물, 둘물, 셋물 같구나. 아, 진짜. 아까 사진 다 찍고 갔어. 아, 새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 니가 BJ 업적이야. 내가? 어, 우리 둘이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둘이 뭐 하는 줄 알고 안 오는 거야. 그래? 그럼. 누나, 내가 여기 야, 실험 카메라 한번 할까? 내가 실험. 아, 그러니까 실험 카메라 한번 할까? 나온다. 5분 동안 자리 비울 테니까 5분 동안 어떤 BJ들이 여기 오는지 한번 지켜볼까? 혹시 등 뒤로 돌리고 있으니까 이게 방어적이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 안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 앉은 그럼 너랑 나랑 1분씩 해보자. 어? 너랑 나랑 1분씩 해보자고. 나 혼자 있을 때 여자 BJ가 누가 오는지. 너 혼자 있을 때 1분 누가 네. 오는지. 1분. 자리 바꿔. 아니, 아니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1분.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까? 내가 먼저 할까? 등 돌리고 있는데 누가 와? 아, 그게 와야지. 찐텐이지. 자, 1분 카운트 해. 코트 빠져. 나 먼저 할게. 그러면. 1분 시작. 아, 오늘 다들 너무 고생했네. 야, 또 한잔 하고 또 뭐 해야지. 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우, 좋다. 진짜 그 저 공방이 나오니까 정말 좋고. 아, 정말. 아, 좋다. 아, 좋네. 좋지. 아, 아 좋네. 아, 짠해줄 사람이 없어요. 예. 누가 한번 짠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자 BJ 분께서. 좋네. 아유, 좋지. 아, 누가 뭐 짠 한번 해주면. 아, 자, 제가 초면에 너무 이렇게 좀 예의가 없었는데 기분이 나쁘시진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고릴라 표정 한번 지금.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어제 뭐 하셨더라? 아, 파파라치. 기억도 안 나요. 네. 아! 저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돼요? 뭐 어떤 거요? 리액션. 리액션? 저 리액션 요즘 안 해요. 제가 하던 거 가져가실래요? 네. 따라하세요. 네. 꼬꼬까까. 자자자. 꼬꼬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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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예. 최근 이겼죠? 예. 최근 그냥 이겨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억제인 거예요. 술 먹을 때는 이 새끼 옆에 있으면 안 됐는데 제가 이 새끼를 챙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아, 어디 갔어요? 담배 피러 갔나 보다.
저 진짜 양아치 새끼다. 저기 그새 가가지고 운영자님 옆에서 그냥 싸바 싸바 하고 또 가가지고 야. 어떻게 보면은 참 오래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저 생존력. 저 아주 그 저는 저런 사회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조용히 또 이렇게 등 돌리고 술이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코카카. 우리가 등 돌리고 있으니까 여기로 못 오는 거야. 너 옆에 한 명 올 자리 만들어. 아 그래 좋지. 가운데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작아? 아 씨 왜 이렇게 커? 왜? 아 여자가 막차잖아. 아이 씨. 아니 너 오른쪽 가봐. 오른쪽. 어, 자리가 좀 이상한 거. 아 오른쪽 가봐. 더 이렇게? 어 얘 가운데야. 네 가운데. 안녕하세요. 오늘 제일 이쁘셨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진짜로 예. 오늘 제일 이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실물이 더 낫다고 아, 할 정도로 진짜요? 예. 괜찮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셋이 러브샷 한번 하자. 네. 일로와 셋이 러브샷 한번 하자. 모여 모여. 아 아니지. 아 셋이. 아 이거? 아이 돼지 새끼 때문에 안 돼. 아 안 된다. 찌리야. 찌리야. 움찔아. 움찔아. 어, 잘생기셨네요. 아무 말이나 막 던지네. 아, 네네. 노래 한 곡 해요. 나한테 잘생겼다고 한 사람 처음이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혹시? 아 진짜 보고 싶었어 진짜. 악수 악수 악수. 아 진짜 보고 싶었어. 아. 저 찾아주셔가지고 네네 그 유튜브에 영상까지 올라와서 그때 이후로 듣고 많이 왔었어요 시청자. 아 진짜로요? 네. 아 진짜 근데 너무 나는 보고 좀 약간 문화 충격? 아 진짜로 저는 버거킹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버거킹? 아 어떻게 하지? 아 못하겠다. 아, 수고. 버거킹이 뭐야? 네, 뱃살. 아, 아, 네 뱃살. 아. 아 근데 진짜로 예 권위자예요 권위자 이 저기 투어킹계의 권위자. 아 진짜로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워요 정말. 제가 들어가서 웃었던 방은 없어요. 진짜 진짜 재밌게 봤어요.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 노래를 불러가지고 앞드리면 예예예 아. 예, 예. 아 너무 좋았습니다. 걸어 땄어? 어 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 하세 하세야 혹시 레이싱 모델이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방송 하시기 전에 어떤 약간 레이싱 모델 느낌이 좀 나서가지고 예 연기자. 아 연기 하셨어요? 아 각시탈 나와서 각시탈. 아 각시탈. 각시탈에서 어떤 역할? 각시 각시 그 진세현 친구. 아 진짜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세님. 네 방송 시간 겹치면은 한번 탐방 가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진짜로. 진짜 저기 직접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근영님 들어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돌이 돈스. 어 좋아. 아프리카 분위기라는 게 이런 거구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하고 또 그 안에서 눈치를 보고 이것이 사회 아니겠습니까? 야 이 새끼야 사람들이 네 눈치 제일 많이 봐. 무슨 이 새끼는 씨가 무슨 의리인 줄 아나? 네가 아프리카에서 존나 갑이야. 뭔 소리지 알아? 존나 갑인데 옛날 유벤투스 이브리그 강등 됐을 때처럼 눈치 존나 보여. 어? 너 지금 그래. 아가리 바꾸 술이나 먹어라. 어? 이 꼰대 새끼야. 아, 누가 보면 뭐 지가 존나 울질 당하는 자인데 너 막말로 개새끼야. 일주 7시 생방인데 6시 50분까지 오는 애가 어딨니 개새끼야. 미쳤니? 3시 50분에 출발했어. 그러니까 밥 먹은 거야. 막말로 남이었으면 너 존나 사장당했어. 3시간 걸렸어 3시간. 야 누구로 대구에서 왔어? 전라도에서. 누가 대구에서 왔어 누가? 대구에서 왔지. 일로 와봐. 너 물어보자. 일로 와봐. 자 자기소개 한 번. 대구에.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신입 BJ 68일차 소매입니다. 소매야 대구에서 언제 출발했어요? 대구에서 어제 출발했습니다. 말아 임마 어제 출발했다. 그럼 하루 오늘 때문에 하루 주무시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럴만하죠. 열심히 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뭐, 그렇죠. 아니, 너무 제가, 저는 방송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옆에 또 코트. 저 누군지 아세요? 네, 압니다. 코트가 좋아, 채군이 좋아. 하나, 둘, 셋. 코트! 진짜 대구에서 어제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이 공방 때문에. 네네. 아,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맞아. 예, 예, 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잔 하시죠. 아! 예, 예, 예. 아! 이 새끼 꼰대라 그래요. 개꼰대 새끼. 아우, 아우, 지긋지긋하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솔직히 아까 최군이 이렇게 다니면서 초반에 이렇게 막 뭐 물 따라오라고 막 이렇게 시키고 했는데, 이런 더러운 갑질을 당해보니까 굉장히 기분 더럽지 않아요? 네,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함부로써 정말 힘든. 아니, 아무리 방송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파비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정말 아프리카의 상징스러운 이 파비 중에 파비 최군이, 예? 오늘 MC로서 이렇게 물을 갖고 오라고 이렇게 시키질 않나. 그거 갔다 오시는 모습 보고 나 진짜 속상해가지고 진짜 나 마음 아팠어요. 저의 감정에 공감해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알았으니까 물 한 잔 따라봐. 장난이 장난. 어, 아프리카 관계자분이신 줄 알았어요. 예, 예. 스태프님 줄 알고 운영자상 했다가 약간 이게 예, 예. DJ분인 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 네. 정말 피부가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저 방송 잘 봤어요. 아, 그래요? 또삐도 한마디 해야죠. 가출팬 방송 진짜 잘 봤어요. 아, 박화영? 네, 박화영 진짜 잘 봤어요. 아, 가출팬. 시린 2닭에 대한 또삐의 생각은? 아, 그건 좀... 노도야, 그 얘기 끝나고 한번 와주라. 이노야 하니까 안 보는데 노도야 하니까 본다. 아, 끝나고 와, 끝나고. 아, 진짜. 아, 이것도 괜히 얘기하는데. 일로 와. 이노는 내가 진짜 아끼는 동생이야. 이노는 진짜. 어, 나보다 얼굴 작은 남자 처음 보고요. 나도 얼굴 진짜 작은 남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모두가 그 나는 진짜 그 뜻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모라는 이름인데 왜 자꾸 모두 했나 했는데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몇 살이세요 지금? 저 31살입니다. 네, 남순이랑 동갑. 아~ 형님은 33살? 예, 예, 형님. 말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어이, 그래. 아, 바로. 내가 좀 남캠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좀 약간 좀. 어, 왜, 왜요? 울렁증이 좀 있어. 남캠으로 지금. 어, 왜, 왜요? 일단 너랑 나랑 이렇게 지금 얼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추하게 나온다. 아, 근데 그 당연한 건데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 어, 아니, 아까도 뵀는데 자꾸 얼굴 얘기하면서 비교된다 이러고 막 약간 좀 뭐 자격지심이 있으신지. 아, 잘생겼네. 진짜 잘생겼고, 내가 봤을 때는 1티어야. 얼굴 진짜 정말, 오,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좀 키가 작네? 키 몇이냐? 어? 저 76이요. 76?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자. 어, 어. 이놈 좀 나눠줘. 어, 형님, 예. 영광입니다, 형님. 너무 반가워. 얼굴 말고 너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한번 지금 그렇더라고. 아, 예, 맞죠, 그렇죠. 아, 얼굴밖에 없어서. 야, 얘 볼에 뽀뽀해봐. 아니 근데 얘 근데 볼인성. 얘 볼에 뽀뽀해봐. 뭐야, 보라이 새끼 아니야. 느낌이 좋아 꽤. 네가 해. 했잖아 방금. 방금 했어요. 했잖아. 아니, 저희는 뭐 입으로 한 사이였어. 나쁘지 않아. 아, 시발 뭐야 이게. 너 나 없으면 어떡할 뻔했니? 얼굴에 구김이 없다. 오늘 보니까 얼굴에 구김도 없고 아 참 야 나 너 예, 없었잖아? 저 자리에서 놀았어 그냥 BJ들이랑 같이 가 아니 가 씨벌려라 가 아 가 야 랄프야 가 네, 알았어 아 저 너 가 야 찍어줘 얘 찍어줘 어떻게 어울리나 찍어줘 아 너 진짜 가 가 아 가! 거의 끝나는 느낌이잖아. 뭘 끝나? 가. 아이 싫어. 어? 어? 좀 이따 나중에 저기 하면 되지. 아 이 새끼가 갑자기 어세를 부리네. 어?
나 가면은 너무 오래 있다 올까 봐 이 자리 지키는 게 낫지. 아 개새끼. 아 이 새끼 뭐야. 안 올까 봐. 아 걱정했다. 와줘서 고맙다. 아 이 새끼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새끼 봐라. 몰라 요즘에 점점. 너 취했냐? 점점 성향이 이상해지고 있어. 아 어, 진짜? 아니 뭐해? 뭐야 이 개새끼야! 아씨. 담당 일진 오셨습니다. 코트 담당 일진 오셨습니다. 예. 어, 남들은 더 시끄럽게 떠들었잖아요. 저희 뭐. 또 그래요? 왜 무언의 압박을 주시느냐 이거지 나는. 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 이거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저희는. 앉아시죠. 코트 최근 쉴드. 예. 야, 내가 서운했던 거 알지? 너랑 어? 통화했던 거 내가 들었잖아. 너한테 막 코트님 요즘에 세아님 아빠. 뭐 누구 아빠 봉준이 아빠 건강 조심하세요. 나한테 안 그래. 나한테 그런. 근데 그게 약간 나를 걱정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안 그러던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막 약간 좀 그런 게 보여가지고. 약간 운영자로서 보기에 코트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 보면 어때요? 요즘에 솔직히 좀 감동? 감동보다 뭐랄까 걱정감? 대견해요. 대견해요. 사실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그럼 내놔. 몰려. 데뷔. 내놔! 아, 근데 저, 때 되면. 진짜. 아, 근데 이렇게 적응 잘할 줄 몰랐죠. 네. 근데 적응 잘하는 걸 보아서 대견한 거 반대로 우려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치. 그니까 옛날에 코트님은 자기 주관 대로 밀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민심을 체크하게 되고 채팅창에 대한 민심을 체크하게 되고 그거에 그치. 대해서 너무 우왕좌왕. 약간 옛날에 푸이그였다면 지금 컷쇼가 된 느낌. 아, 그렇죠. 갑자기 막 봉사활동하고 막 사람도 챙기고.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아마 롱런의 비결이 그런 어떤 친화력과 사회성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방송도 방송이지만 또 이렇게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예. 또 우리나라 정서가 또 많이 가미된 아프리카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일단 무사고 방송 무사고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예. 코트한테 너의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코트가 뭐 강남에 빌딩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떤 것도 아니고 팝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방송 안 켜져 있을 때 지금처럼 늘 하시면 계속 하시면 사고 없이 네. 여기까지야. 내가 더 이상 선 넘으면 혼나.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여기까지. 안 더워요? 어? 안 더워요? 그래 위에 좀 벗어.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가 와서 더워. 야 이런 모습을 다 보네. BJ가 운영자님한테. 난 임마 내가 아프리카 임마! 뭐 임마? 아프리카 언제 입사했어요? 에? 이야! 뭐 아프리카에 막말로 회사에 뭐 기여 누가 더 많이 했는데 아마 이야! 뭐 안 그렇습니까? 아, 지금까지 뭐 수수료랑 뭐 안 그렇습니까? 아 이야! 오 달라 보여! 달라 보여! 장난치나 아마 막말로 뭐 어? 자랑스럽다 친구야! 내 없으면 누가 MC범디야! 안전하시지? 눈알 많이 떨립니까? 나 잠깐 갔다 올게. 죄송합니다. 좋아서 한 대 빨고 와. 한 대 빼고 한 대 빼고 와. 자 오늘 우리 짝꼬 처음 봤는데 뭐 하고 있었어? 네, 나 보미 누나 보고 있는데 왜 광해해요? 보미 씨랑 얘기하고 있었어? 아 처음으로 좀 대화 근데 보고 씨가 나 불렀잖아 형이. 아 진짜. 아 맞죠 형님?
그렇지. 아니 좀 심심해가지고 최근 잠깐 담배 피러 갔거든. 네. 그동안 좀 잠깐 좀 이렇게 너 데려오라고 시청자분들이 얘기해가지고 오게 된 거지. 안녕하세요. 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솔직히 너랑 나랑 뭐 연결될 그런 게 없었잖아. 맞아. 근데 이상하게 짝꿍를 섭외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짭은 빼! 짭은 빼!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야? 아네. 근데 당연히 저 싫으신 분들 많긴 많아요. 근데 불러놓으면은 그래서 좀 그냥 이상한 애들 낄 바에는 내가 날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짭은 진짜 내가 이거 확실하게 생각하는 게 짭꾼은 진짜 편안함 이게 강점인 것 같고 그냥 불러다가 쓰기 딱 좋아. 아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는 아 이 새끼 뭔가 그냥 편안하다? 약간 그런 사람. 하루 때우기 딱 좋아. 그래가지고 짝꾸랑 조만간에 또 이렇게 방송하도록. 턱 형이랑 같이 하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턱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내가 그냥 누가 서브야? 그것만 딱 골라주자. 약간 누가 게스트 메인이고 누가 서브인지 아 그것만. 니네 둘이 동급이야. 아, 톡형님이 더 메인이지. 아, 난 니네 둘이 똑같아 보여. 그냥. 니네 둘이 그냥 또이또이 해. 그래. 아, 그래. 아무튼. 철구가 이제 또 철구 얘기하면은 니가 약간 조금 약간 수그러드는 거 있는데 나는 그 얘기 안 할게. 나는 다른 식으로 얘기할게. 철구가 복귀하기 전에, 연보성을 좀 이렇게 카피할 생각이 없나. 죄송한데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죄송한데 이미 모든 사람 다 알아요. 이 새끼 이제 철구 안 하니까 연보성 카피하네. 그렇지. 그거 괜찮지. 어딘가 떠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짝구에서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짭보성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구성형이 두 달 더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구성형이랑 일단 구성형이랑 살짝 이제 하고 그래서 약간 구성형 밑에 빌붙을까 좀 어떻게든 진짜. 아 나는 보성이가 활동할 때 그 아프리카를 잘 몰랐는데 보성이 활동할 때 그래 연보성의 위치가 어떻게 뭐 대단했습니까? 아 진짜로 빅보성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솔직히 말해서 이건 거의 다 알아요. 철박이었는데 보성이랑 합방하고 나서 보성이 그때 빅보성 시절이 있었어요. 한 달 내내 콘텐츠 할 때. 그때 저도 보성이 형 그걸로 약간 좀 갈아탔기다 보나 보성형을 좋아했습니다 진짜. 야 연보성이 엄청나게 그. 그때는 근데 진짜 미쳤었어요. 모든 사람 다 인정할 거예요. 진짜 그때는 그냥 진짜 빅보성이었어요. 너는 나 알아? 그냥 뭐 아프리카에서 버린 자식?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지도세도 모르게 또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형님한테 붙어야지.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진짜로 네가 저 너랑 그 내가 너랑 어떤 약간 내가 방송하면서 네 방송 들어갔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별풍선 쐈는데 이 새끼가 이 다음날에 티셔츠에다가 내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 나 그거 스샷 보고 나서 이거 합성이겠거니 했는데 진짜로 내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그쪽이 나 먼저 깠더라고. 그래서 씨발 이거 그냥 쌍방이다. 아니 예전 같은 경우야 쌍방이다. 그래가지고 나도 해야겠다. 티셔츠를 어떻게 이렇게 제작해갖고 입는 모습 보고 진짜 놀랐고 또 근데 그 먹터쇼가 예전에는 진짜로 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진짜 하는 거였는데 너는 좀 뭔가 이렇게 음식을 갈아가지고 하니까 저게 무슨 몰입이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 나도 그거 있더라. 유튜브 감상에서 했던 거를 아프리카로 가져오니까 이거 뭐 그냥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에서 볼 때는 좀 재밌었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야 근데 아프리카가 확실히 진짜 적응하기 진짜 힘든데 아무튼 진짜로 그 조만간에 이렇게 그 짝꾸랑 이렇게 또 턱형이랑 방송하게 되면은 그때 나와가지고 좋은 하루 보여주길 바라고. 아 이거 당연하죠. 이번에 최군 없어서 하는 말인데 최군한테 뭐라고 있길래 최군이 너한테 이럴 때문에 이거 진짜 매기는 거거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지마 이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약간 너한테 그 야 웃기려고 한 거지? 웃기려고 한 거면 아 굳이 안 그래도 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더 민망하지 않았어? 아 근데 좀 그때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기 술자리 있던 사람 알았어요. 아 이 새끼 좀 이제 괜찮구나. 아 근데 이제 약간 어떻게든 방 좀 각 잡으려고 그때 좀 그 자리가 좀 그렇긴 했었거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최군이 얘한테 약간 좀 쿠사리를 줘서 이렇게 야 짝구야 웃기려고 하면 안 그래도 돼. 십정색을 빨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존나 민망했지. 네 형님도 아프리카 다 되셨네. 이간질러 되셨네. 아 진짜 이게 아프리카 넘어가면 거의 다 이간질러 돼. 어떻게 해서 이 새끼들 빼야겠다. 아니 그래가지고 네가 욕먹는 모습을 딱 보니까 그렇게 뭐 드립으로 받아줄 수도 있는데 굳이 최군이 이렇게 웃기려고 하면 안 그래도 근데 돼. 근데 죄송한데 그쪽도 7인 이다 못 받으셨던데. 아니 그쪽이나 좀 잘하세요. 아니 그쪽이나 좀 드립을 좀 받아주세요. 바로 그 다음날 이 새끼가 감히 나를까? 아 나 진짜 아니, 나를 깠던 게 이기광이랑 너랑 또 몇 명 있었는데 아니 이 새끼는 남순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느닷없이 계속 그냥 7인이다 7이다 미디 배불리는 거 아니지 미지라면서 개새끼가 죽어라 나를 까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느꼈지. 아 이 새끼 약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구나. 아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저는 이게 너무 가성비 좋은 그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찔리셨나. 그래서 짠 네트워크로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형님 스토리텔링 형님이 잘하시네. 그건 그쵸? 맞지 그건 형님, 맞지요. 아 그래. 스토리텔링이 완전 끝판왕이네. 아주 좋았고. 안 돼. 어떻게든 7인 2닭으로 짠 네트워크 이어가시려고. 근데 짠 네트워크 있잖아. 예. 그 마이너즈랑 갈 거야. 너랑 안 가. 자 여러분들 저는 방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 보고 싶어요 더 보고 싶어요 아는데 항상 늘 좋았을 때 꺼야 되더라고. 나도 지금 더 하고 싶어. 더 하면 풍선도 터질 거고 적게는 몇천 개 많게는 뭐 몇만 개 안 터져. 저희도 방정하겠습니다. 아이 저 됐다. 코튼이 이거 이내용 방송인데 혹시 네네. 지금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가야 돼요. 예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진짜요? 예, 아 너무 그 재밌게 오늘 진짜 BJ분들이랑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너무 네네. 좋았어요.